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 이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을 타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을 아주 그 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신나게 달렸습니다. 둘째 날이 됐는데 문제는 둘째 날에 일어났어요. 첫날 좀 사나운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을 이제 막 걷어차고 이러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말은 안 타겠다 그랬는데 현지인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타도 된다고. 근데 청년들을 태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탔습니다. 근데 타자마자 이 말이 앞발을 들었어요. 앞발을 들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근데 말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날뛰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말 발바닥이었어요. 말바닥이 제 이마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도 몸이 움직여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피했어요. 근데 그 바닥이 말똥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몸의 말똥이 진짜 막 범벅이 된 거죠. 저는 그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라는 말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이요, 참 살고 싶어요. 그렇죠?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때가 아찔한데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날만 해도 진짜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능이죠, 이게. 본능인데 그것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끝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기독교 역사 중에 그 어떤 대부흥보다 놀라운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부흥이 오늘 나의 부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부흥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이것은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의 이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혼인잔치를 여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것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조금은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대답을 하셨어요.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감히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그 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인들이 이제 돌 항아리를 가져왔고 거기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줬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분명 앞서서는 여자여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니까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그 주인으로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지 아니면 손님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신방을 가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편하게 계세요. 자기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제가 그렇다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방 문을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예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주인공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합니다. 모셔요.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다 내줍니다. 안방도 내주고 거실도 내주고 다 내주는데 딱 유일하게 열지 못하는 내어드리지 못하는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방 안에 있는 한 옷장인데 옷장 안에 상자가 있었어요. 작은 상자. 근데 그 작은 상자가 그냥 딱 닫혀 있는데도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작은 상자예요. 정말 예수님에게는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데 나는 애증의 관계예요. 뭔가는 버리고 싶으면서도 너무 사랑하는 그거를 끝까지 내어드리지 못해요. 아 이게 참 주님께는 내어드리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에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역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보다도 무서운 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그 부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도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 사도 바울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그 부흥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해요. 자아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바울이 자신도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고백한 이유는 바울이 자기 자아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는 죄와 나를 별개로 생각해요. 나눠서 생각해요. 나는 뭐 아주 착하다는 아니지만은 적당히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자신과 죄는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그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모든 영역이요 사실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자아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자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막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도록 하고요 이 자아가 우리 삶에 벌이는 일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어떤 교회가요? 지금 김장하다가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에이 거짓말 이러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 사실 뭐 김장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간의 문제가 여러 문제가 오다가 김장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교회가 갈라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중에 교회를 쪼개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무너뜨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단언코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의 그 아내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권사님 왜 요즘 교회를 안 오세요?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답을 안 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님 천국 가겠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당황스럽지만 당연하죠. 장로님 예수님 잘 믿으시니까 당연히 천국 가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다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 저는 천국 안 갈래요. 참 가슴이 무너지는 대답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는 훌륭하신 분인데 집에서는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권사님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은 가지 말아야겠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 때문에 천국 가기 싫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주인으로서 일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에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 부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사실 우리가 부흥하면은 그 기독교 역사의 대부흥만을 바라보지만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부흥은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이 자아의 문제에 언젠가는 부딪히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내가 그렇게 특별한 죄를 안 짓는데도 내 자아 때문에 내가 이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죽어야지.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은 믿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답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자아도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흠 없는 소나 양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게 뭐냐면은 내 죄가 동물에게 옮겨졌다는 이 소나 양에게 죄를 전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죄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빼고 내장을 제거하고 각을 뜨죠. 그리고 이 피를 다 빼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회막 그 제단 뿔에도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콩팥하고 기름을 떼내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고 남은 것들은 회막 진영 밖에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재물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이 재물이 죽는 거 보면서 나도 죽은 거예요. 죄 지은 나는 죽었다. 이게 제사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죄 지은 나가 이 다른 동물에게 내 죄가 옮겨짐으로써 이 동물이 죽음으로써 죄 지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제사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다만 그 제물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뿐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동물 제사가 제물이 죽으면 내가 죽은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죄 지은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물음표가 있죠. 뭐예요? 난 여전히 안 죽었는데. 난 여전히 죄성이 있네.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유혹과 욕망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영역이죠. 우리가 사실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라고 하면 딱 생기는 기대가 뭐예요? 아, 그러면은 나의 죄성까지도 사라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도 다시 신령한 몸을 부활하기까지는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유혹과 죄성은 남아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나시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생각나시죠? 그때 여러분이 했던 거 뭐 어때? 뭐 어때? 이게 왜? 뭐 어때서? 내가 무슨 이렇게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어서 이러면서 죄를 짓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했던 게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지잖아요. 죄를 즐거워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제는 죄를 따라 살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욕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가 전처럼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선포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자아의 죽음을 믿고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분명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도 혈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바울이 바나바 전도 여행을 가는데 전도 여행 때 참 지지리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 마가잖아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바나바의 조카를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전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내 조카도 데려가자 이러니까 난 쟤랑은 못한다. 이래가지고 바나바랑 싸우고 결국엔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혈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참 유명한 깡패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덜덜덜 떠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은 이 사람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는 참 보기도 싫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와, 드디어 우리가 해방됐구나. 이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김익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한쪽에는 시커먼 잭을 끼고 하나 끼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기겁을 했죠. 듣고 보니까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진짜 목사가 됐나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시험하려고 진짜 목숨을 걸고 김익두 목사님에게 바가지에 물을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툭툭툭 털고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랬다는 거죠. 이게 참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의 죽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돼요. 저도 일상에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결혼 전에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네, 큰일 날 소리 같죠? 당연히 행복해야죠. 그렇죠? 안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는요 결혼했다는 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결혼해서 아내와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 싸움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백전노장입니다. 네, 많이 싸웠어요. 근데 늘 싸울 때마다 제 결론은 당신이 잘못했어 였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렇게 싸우고 평소에는 아내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조금 재수 없죠. 그렇죠?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이러면서 맨날 아내에게 생색을 그렇게 냈어요. 아마 그런 남편들 많으실 거예요. 남자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내는 이게 너무 큰 상처였던 거예요. 제 아내는 늘 그래 맨날 내가 잘못이지. 왜 당신은 늘 내가 잘못했다. 이게 아내에게 큰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됐는데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아내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참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제가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방식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는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에 완전하게 눈이 열리면서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아내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속으로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대하는 게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달라졌는데 이러니까 당신이 예전보다 나를 더 용납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결혼기념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이렇게 써줬습니다. 늘 한결같이 아니 옛날보다 더 많이 사랑을 주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줘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라서 너무나 행복해. 이 편지를 읽는데 참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도 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이 툭하면 올라와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올라올 때가 있고 아내를 제가 참 예수님처럼 사랑한다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의 죽음을 믿고 선포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일까요?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부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었어요. 그때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시작은요, 시골이었어요. 시골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젊은 광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젊은 광부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의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 사실 이걸 직역하면요, 나를 구부려 주십시오. Bend us. 나를 구부려 주십시오. 나를 굴복하여 주소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갔는데 거의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밑을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이반 로버츠의 이 기도를 시작으로 웨일즈 대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사도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과 동일한 의미의 기도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게 그 옛날 웨일즈에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저는 오늘날에도 그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9월에 있을 이제 로잔 대회를 위한 이 목회자 로잔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한 700여 분이 모였어요. 700여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로잔 대회의 역사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열릴 로잔 대회를 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들과 함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마침 오늘 지금 나눈 이반 로버츠의 기도였어요.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구부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같이 올려드렸어요. 참 저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원고를 다 준비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한 기도를 그 시간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참 특별하고 참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700명의 그 목사님들이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특별한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아는요, 죽이려고 애써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주문처럼 외워서 죽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아멘으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으로 붙들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정말로 믿는가?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가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소설에서 한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죽어. 그 후에는 기회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에게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한 일터와 사업체, 공동체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놀라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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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어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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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어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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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그의 생명, 내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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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단지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죄, 그 죄의 종노릇 타던 옛 자아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남아있는 죄성을 인해서 이 복음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넘어지는 내 모습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복음을 믿고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사함의 복음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죄된 자아가, 나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어지게 하소서. 분명히 붙들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넘어지는 내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진리가, 이 십자가 복음이 그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조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붙들어지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소서. 주님, 그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그 나울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진리가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신 진리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온전히 믿고 선포하게 하소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단지 주문으로 외우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죽어야지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 말씀 중에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그 지체가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가족이 나 때문에 천국 가기 싫다는 말을 할 것 같아서 두려운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고 붙들므로써 여러분 삶에 실제로 누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일어나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누려지길 원하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믿고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부흥이 누려지 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소서. 주님 내 가정을 살게 하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아들과 딸이, 나의 부모가 주님 나를 나아가고 나온 방법을 이기게 하소서. 오해에서 생태가 열어나가게 하소서. 주님 그 가운데 놀라운 대부의 역사도 있단 마음에 그 가운데 나타나게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영적계 각성이 일어나게 소망하오니 나가게 하소서. 하늘 한같이 흘러나간 놀라운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게 하소서.